근데 잘 떨어지잖아요. 이걸로 붙이면은 잘안 떨어져요. 상큼한 오이 향이 기분 좋게 거실을 채운다. 가래랑이 어떻게 해? 엄마 알아서 오이 다 떨어져 있는데. 혜림이랑 손잡아. 자, 수민이랑 손잡은 것처럼. 손잡아. 아빠 어디까지가 머리야? 어디까지가 머리? 여기 끝까지. 어디까지가 머리야, 아빠? 본의 아니게 웃음을 주는 할아버지. 예전 같으면 떽 하고 야단을 치셨을 텐데. 너가 이제 똑바로. 나도 제대로 해줘, 성의 있게. 그럼 제대로 하지. 기왕 하는 거 엄마가 성의 있게 하지. 뭐 대충대충 할까봐? 응. 할아버지한테는 성의 있게. 나한테도 그냥 좀 딱 살살나. 왜 나한테 꼭 왜 그러는데. 잘 붙으라고 그러는 거야. 아이씨. 가만 있어봐. 먹어도 돼? 움직이면 떨어져. 나도 그 길 따른 거 해줘. 길 따른 거 했잖아. 진짜? 못 말리는 질투심이 또 발동이다. 할머니 엄마 진짜 이상하다. 응? 엄마 진짜 이상하다. 왜? 할아버지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나한테는 탁탁 내면서 막 짜증낸다.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이쁜 인격이라는 거야. 알았어? 짜증나. 먹을 거야. 투덜거리는 모습도 깜찍한 손녀. 할아버지와 찌릿찌릿 애정을 주고받는 중. 모처럼 흐뭇한 풍경. 그늘졌던 혜림이의 마음도 보송보송해지면 좋겠다. 며칠 후. KBS